아, 뮤지컬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첫 도전이 되게 쉽지만은 않았고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배우 형님들 동료들과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얼굴과 목소리가 저는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근데 아직 엄청 100% 만족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회 공연하면서 또 느껴지는 게 달라서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이 생각에서 항상 그 유진이가 사이코패스잖아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를 합류시키는 인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그걸 경계했어요. 나쁘게 보이거나 엄마가 나쁘게 보인다거나 막 그런 걸 되게 경계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쁜 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도를 또 찾아서 네, 연기를 네, 했고 서로 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춥고 무섭고 끔찍한 공연일 뻔했는데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덜 춥고 네 겨울이니까 춥긴 추웠어요. 네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덜 춥고 또 행복하고 또 즐겁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마음이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뒤에 계신 분들 아니 이분들이 갑자기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립 네 동현 씨 립 발랐고 네 머리도 하셨고 해서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혜진 세 명이 모일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혜진 세 명 무대 위로 한번 올라주시겠어요? 소외됐어? 일단 여기 가만히 계시고요. 네, 세 명이서 빗살 안무를 한번 쳐보실 거예요. 명창 두 분이서 네. 황희진 두 분이서 빗속의 살인을 살짝만 넣어주시면 어디부터요? 뭐 whatever you want. 네. 어디부터 할까요? 제가 고급 영어를 썼나요? 맛. 어디서부터 하는 게 나을까? 하이라이트일까요? 이어폰 껴서 노래 가사말이 안 들어가서 거짓말. 약간 신나지 뭐 딴딴딴 서커스 음악 같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하는 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 오기 시작하면 손이야 거기부터 해볼게요. 괜찮아요. 네. 오늘 머리를 또 하셨거든요. 네. 머리만 경찰 네. 잡고 물어요. 해볼게요. 행동이요, 행동? 네, 행동. 네. 행동, 행동. 같이 불러줘. 이거, 여기. 아니, 나. 행동 개시. 하나, 둘, 셋. 네. 행동 개시를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손이 알아서 머리채를 움켜쥐고 공포에 젖은 괜찮아요? 이게 안무가 맞나요? 안무가 맞나요? 아, 튀기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이런 안무였고요. 원래는 어떤 안무냐면 니엘 배우님이 한 안무였어요. 안무가 있어요. 네. 안무가 있는데 항상 좀 다르더라고요. 게스트마다. 이게 정석입니다. 네, 여기가. 네, 여기부터. 보내주시겠어요? 어떤 무엇이? 면도칼이. 면도칼이. 내 오른손에. 아, 거긴가? 남자 턱이야? 오른손이야? 아, 머리. 아, 거기야? 아, 면. 면도칼이. 남자의 턱밑
최후? 뭐? 정우들 아. 공포의 덤불. 악보 좀 주세요. 이제부터 해야 돼. 아, 공포의 떠는 눈동자에 감상하며 맹수같이 내려꽂지 면도칼이 남자의 턱 밑으로 파고들면 유리벽 같은 정적이 평화롭게 날감싸고 모든 것이 가능해. 애말이 없었어가지고 애말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한번 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현이는 그 너구리 춤 한번 추면 주하 선배님하고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아 어제예요 아니 너구리 춤은 네 왜냐면 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네 춤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게 박수받을 춤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노래, 네, 내가 노래를 해드릴까요? 노래? 뭐, 아니요, 뭐 어떻게 도왔죠? 제가 근데 오늘 이거 몇 시간 해요? 한번 해보자. 가볼게요. 그, 뭐.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해요. 상황 설명? 네. 어떤 설명인데요? 동물원에서 이제 상상을 붙잡고 춤을 추는 너구리를 바라보는 관객분이 앞에 필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제가 그걸 할게요. 네. 네. 면도칼을 오른손에 이게 갑니다 네. 네, 마이크가 없어서 노래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춤으로 한번 대처해봤습니다 막공 인사 때 뭐 이렇게 시키시는 MC도 처음 네, 이런 MC도 있는 법이에요 네. 무대 위에서는 저희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이 지금 이 배우분들 외에도 하나의 공연이 올라가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고 계신 스태프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많으니까 귀담아 들어주세요. 김윤영 작가님, 이성준 작곡 음악감독님, 강한임 작곡가님, 이기쁨 연출님, 유선우 안무감독님, 남경식 무대 디자이너님, 정구홍 조명 디자이너님, 권지휘 음향 디자이너님, 고동욱 영상 디자이너님, 도연 의상 디자이너님, 노주현 소품 디자이너님, 이정민 분장 디자이너님, 김예린 장진선 무대감독님 외 늘 무대 뒤에서 수고해주고 계신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서 즐겁게 공연에 집중할 수 있게 힘써주신 뷰티풀 웨이에 감사드리고 작품이 가진 힘을 믿고 투자를 결정해주신 아떼워드, 미시간 벤처 캐피탈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웨이브 클립 서비스에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초간 네, 찍으실 분들 다시 찍어주세요. 포토타임 할게요. 5, 4, 3, 2, 1. 네, 됐습니다. 네, 그동안 뮤지컬 종예기원에 많은 사랑 보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관객분들께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콘서트에서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디오예요? 비디오? 네. 비디오 비디오. 미래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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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어떻게 죽이겠다는. 치명적인 녀석 하나 숨봤네요, 선생님. 선생님 턱선이 좀 살아나셨어요. 살 빠졌어요. 네. 진짜 많이 빠지셨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빠졌어. 며칠 전? 지금 77kg예요. 이야. 원래 82였는데 5kg나 빠졌어요. 이거 인스타에 올릴 건데 괜찮겠어요? 상관없어요.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웃어. 웃으라고. 웃어요. 역시 감성배우. 이게 광기다. 돌아봤어. 극장에서 네, 우리 3월 5일까지인가요? 맞습니다. 3월 5일까지. 네, 3월 5일까지. 승인사. 3월 5일까지 공연되니까요. 많이. 구경상이죠! 2회 공연, 우리 마지막 2회 공연. 눈이 왜, 눈가리가 왜 이래? 아, 참. 이미 타락했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머리 냄새 왜 맡는데요? 언제야? 머리 냄새. 오늘 2회지. 오늘 2회지. 교원 형 잘 가요. 안녕. 아, 드디어 교원 형한테 벗어나네요. 그러니까. 네가 빼달라고 한 거 아니야? 티내지 마. 적당히 티내. 유진이 잔다. 아유, 좀. 아, 그래요? 어. 왜 없는데요? 응? 아니, 그러면 너 도대체 왜? 아까 사진 찍었기 때문에. 방심했네. 네, 동영상입니다. 안녕. 오, 깔끔한 멍디. 여기. 물보라를 보라. 너에게 화음 넣어줘. 화음 세준아 화음. 누구신데 500원? 아니 500원 저기 저, 아니 지금 그리고 너무 많이 500원 아 500원? 500원 노래방 아니었어요? 아, 한국 500원도 한국만 부를 수 있어요? 여기 또 비싸가지고 1000원에 한국에 아니, 좀 올랐네 뭐가 올라왔네 여기 뭐가 비싸서 전기세가 올랐다고 그렇게 아 너께 함께 아 좀
한 곡 끝났으면 저도 한 곡 부르겠어요.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하죠, 한 곡. 네. 아, 근데 그새 또 가격 올라서 한 곡에 2,000원. 아, 2,000원. 네, 2,000원. 유치니 찬다, 시름 없이, 새근, 새근, 찬다. 시작!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조행경, 화이팅! 못 외우겠네.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조행경아, 우리를 기다리신다. 조행경, 화이팅! 2, 3, 4.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조개야 우리를 기다리신다. 조개야